대한민국의 K-239 천무가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 타격에 천무를 동원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다연장 로켓의 위력이 만천하에 입증되었습니다.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홍보 영상을 통해 천무 수출이 확인된 지 고작 6개월 만의 실전인데요. 덕분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천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제방산시장에서 무기체계는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받습니다. 우선 성능이 가장 최우선일 테고 가격이나 심지어 제조국이 어디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래도 국가 안보에 직결된 게 무기체계이다 보니 외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때로는 어느 나라가 만들었느냐가 메이커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믿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그동안 대한민국이 K-239 천무는 적잖이 억울한 꼴을 당해야 했습니다. 분명한 성능은 미국의 하이마스 M270 MLRS보다 뛰어났음에도 정작 방산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다수의 실전을 경험한 미국의 다연장 로켓이 신뢰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중동의 극한 환경에도 첫 실전을 완전 무결하게 성공시키면서 단숨에 미국 버금가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북부의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군은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쏟아부으며 사다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다는 예멘 북부를 관장하는 대표적인 교통요지인데요.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휴전 협정을 체결한 후티 반군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에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미사일 전력 역시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초기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홍해 북부에 배치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격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다 포격은 중동의 혼란을 틈타 분쟁을 재개하려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무력 시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인질 석방을 대가로 5일 휴전에 돌입했지만 한번 불이 붙은 중동의 화약고는 쉽사리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포격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포격에 사용된 다연장 로켓이 대한민국의 K-239 천무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게다가 설득력도 상당히 높은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포격이 이루어진 지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사다는 후티 반군의 발상지이자 최전선 거점 도시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서 직선 거리로 최소 45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적어도 10에서 20km의 완충지대를 만들어놨을 것이라 예상하면 일반적인 자주포나 견인포로는 타격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후티 반군이 미사일 드론 기지를 특정해 타격했는데요. K9급 고성능 자주포에 초정밀 유도포탄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자주포로 이만큼 정밀한 포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보유한 자주포는 미국의 M109 시리즈와 중국의 PLG-45, 프랑스의 세자르 정도가 전부입니다. 초정밀 포격은 고사하고 50km 이상 떨어진 후티 반군 주둔지를 공격하기엔 사거리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렇다면 소거법에 따라 이제 남은 방법은 다연장 로켓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군은 미국의 M270 MLRS, 브라질의 아스트로스투, 러시아의 토스1A 브라티노, 그리고 대한민국의 K-239 천무 등 다양한 종류의 다연장 로켓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물량도 적지 않은 편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예멘 후티 반군 포격에 K-239 천무를 콕 집어 지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토스1A 브라티노는 1분에 220mm 열압력탄 등 30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괴랄한 화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장거리 포격전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깡통 다연장 로켓입니다. 그저 근거리에서 다량의 화력을 쏟아부을 요량으로 만든 러시아의 주먹구구식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구형 로켓 사용 시 최대 사거리가 2.7km, 신형 로켓을 사용해도 6km가 사거리 한계라서 1분 사이에 30발을 죄다 쏟아붓고 격파당하는 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무늬만 포병이지 일격이탈이라는 포병의 기본 전투 교리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무기체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도 짧아 당연히 사다 포격에 동원되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천무를 제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건 브라질의 아스트로스투, 미국의 M270인데요.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보유한 아스트로스2의 로켓은 127mm로 발사 차량 한 대에 32발이나 운용할 수 있지만 사거리는 9에서 30km에 불과합니다. 국경이라도 넘어가지 않는 이상 후티 반군이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이는 미국이
M27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M270의 경우 사거리가 84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M심심 30일 이상이 GMLRS 기준입니다. 정작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사용하는 M26 계열 로켓은 32에서 45km가 한계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군에게는 굳이 완충지대 없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대한민국의 K239 천무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최소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무기체계를 다수 수입해왔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을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분기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후 한폴 방산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닌데요. 그러나 정작 당시에는 어떤 무기체계가 수출되었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내용이 발설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돌리겠다는 매우 강경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K239 천무를 도입했다는 게 밝혀진 건 인도가 끝난 4월의 일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올린 남부 포병부대 격려 영상 속에서 천무 이문이 실전 배치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자신들이 운용 중인 장비 편제를 극비에 붙이며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려왔는데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의도적으로 천무를 노출했다는 건 실전 배치 완료 후 위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자신들이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었으니 까불지 말라고 선언한 셈이죠. 일례로 폴란드는 옐츠 전술 트럭에 K239 천무 발사대를 얹은 통칭 호마르K를 인도와 함께 최전선에 배치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를 폴란드 북부 방어를 담당하는 제16기계화사단에 배치하고 호마르K를 남부 제18기계화사단에 배치한 건데요. 호마르K 패키지에 국내 개발한 전술 탄도미사일 KTZM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러시아 칼리닌그라드부터 벨라루스 서북부 국경지대까지 전부를 사거리 포함한 것입니다. 특히 호마르K 사거리 브레스트 지역은 바그너 그룹의 잔당을 흡수한 벨라루스 특수부대의 훈련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폴란드가 호마르K에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무를 도입한 배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군에 배치된 천무는 표준 사거리 45km 내외의 230mm 무유도 로켓뿐만 아니라 사거리 80km의 239mm GPS 유도 로켓까지 포함한 패키지입니다. 후티 반군을 포격하기 위한 사거리와 훌륭한 정밀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후티 반군은 수십여 발의 로켓을 얻어맞고도 대응 사격조차 못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총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격이 미군에 의해 가로막히자 지난 10월 31일에는 휴전 협정을 깨고 국경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후티 반군과의 교전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군 병사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수 주간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체결된 휴전 협정이 무색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천무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요. 수니파의 거두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세력과 오랜 시간 소모전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2014년 시작된 예멘 내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대리전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이란은 후티 반군을 양성하고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정부군을 도우며 다국적군의 중심축 노릇을 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앞서 UAE가 1조 6천억 원 규모인 K239 천무 도입을 결정지은 것도 마찬가지로 예멘 후티 반군 퇴치를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분쟁 위험이 높은 두 지역에서 미국의 M270이나 하이마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K239 천무를 수입한 것입니다. 차륜형인 천무는 궤도형인 M270보다 시속 20km 이상 빠른데요. 게다가 발사 후 재장전 시간 역시 천무가 약 160초에 불과한 데 반해 M270은 260초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순 화력 비교는 엇비슷하다 할지라도 전투 지속력과 기동성에 있어 천무의 압승입니다. 그나마 천무의 기동력과 비교할 수 있는 건 하이마스 정도인데요. 하지만 하이마스는 공중 수송을 위해 로켓 발사대를 한 개로 줄였고 덩달아 화력도 천무의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미국처럼 동맹국이 모든 분쟁에 참여할 게 아니라면 천무의 화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천무의 230mm, 239mm 로켓은 기갑 차량까지 관통할 수 있는 집속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포드당 6발, 총 12발의 230mm 로켓을 고작 1분 만에 전부 쏟아부을 수 있는 천무의 능력을 감안하면 7,728발의 자탄이 문자 그대로 강철비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무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를 활용해 1분에 12발을 모두 다른 표적을 향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경지대 전체를 포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천무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동에서는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화력을 한번 경험한 이상 또 다른 개량형 모델 역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그동안 외산 무기에만 의존해온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국방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덕분에 덩달아 대한민국의 현지 생산 전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아덱스 2023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교전이 K-239 천무의 첫 실전이었으니 밝혀짐에 따라 도입을 검토 중이던 노르웨이, 루마니아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 K9이 국제무대에 집중 조명을 받았던 계기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K239 천무가 하이마스를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드디어 K2 흑표가 100%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2024년으로 예정된 K2 흑표 4차 양산에 국산 파워팩 탑재가 잠정 결정되었는데요. 덕분에 84%에 그쳤던 K2 흑표의 마지막 국산화 조각을 드디어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국산화가 능사는 아닙니다. 비용이 적당하고 국산화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일부 부품은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도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입니다. 하지만 K2 흑표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 파워팩이 반쪽짜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지금도 일가의 평가절하를 받아왔는데요. 과거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자국산 파워팩이 적용되는 독일 전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지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K-방산이 몸집만 키울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정직한 충고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손톱 밑 가시와 같았던 국산 파워팩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전망입니다. 88전차 K1이 후계 기종으로 개발돼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된 K2 흑표는 출시와 동시에 그간 동급 3.5세대 전차들이 세운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화력이면 화력, 방호력이면 방호력, 세계 1, 2위를 다퉜고 그러면서도 기동력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오히려 K2 흑표 앞에서는 유럽 시장을 장악한 레오파르트2가 한없이 구형 기종으로만 느껴질 수준이었는데요. 오죽하면 정치적 사유가 다분했기는 해도 최종적으로 레오파르트2를 선정한 노르웨이마저 입이 마르고 닳도록 K2 흑표를 치켜세웠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노르웨이 국회의장이 직접 대한민국을 방문해 레오파르트2 선정과 관련해 동맹국 간이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위한 선택일 뿐이다라며 K2가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기간 산업이 상당 부분이 맞물려 있는 양국 간 관계가 독일 전차의 선정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방산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노르웨이와 독일이 관계가 강화되어 온 것이 레오파르트2 선정이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K2 흑표는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탈락했음에도 진정한 승리자로 국제무대의 자리를 굳힐 수 있었는데요. 대다수의 군사 관계자는 지난 노르웨이 수주전이 국제무대 성적이 부족했던 K2 흑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2가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험평가 체제를 인정받는 노르웨이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성능과 품질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 단연 세계 최고로 꼽히는 독일 전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했다는 점은 K2의 평가를 재고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높아진 위상의 이면에는 K2 흑표의 태생부터 따라붙은 치명적인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개발 막바지 변속기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전력화가 불투명해지기도 했고 440억 원을 들여 개발했다는 하드킬 능동방어체계 시스템은 탑재를 위한 공간까지 만들어 놓고 끝내 취소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를 대체하기 위해 탑재한 소프트킬 방식이 다형 역차장 연막탄 발사 시 잦은 오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골칫거리로 꼽혔던 건 단연 파워팩이었습니다. 파워팩이란 엔진과 변속기가 조합된 모듈식 파워트레인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K2 흑표에 탑재된 것과 같은 일 500마력 이상의 파워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생계용으로 구분되는 국내 2000cc 중형차의 출력이 평균 200마력 내외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전차의 엔진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추 감이 오실 텐데요. 보통 화물 운반에 사용되는 트레일러 차량이 500에서 700마력 수준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1500마력의 엔진을 밀리미터 단위로 제어하며 심지어 이를 변속기와 결합한 모듈식 파워트레인 구조로 만든다는 건 상식 이상의 기술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파워팩의 경우 그 힘을 구동축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일반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K2 흑표에는 국산 엔진에 독일산 변속기를 얹은 혼합 파워팩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국산 파워팩을 개발하려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파워팩 국산화 결정은 이미 2005년 4월 확정된 것으로 K2 기술 실증 모델에는 당연히 국산 파워팩이 탑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진과 변속기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전력화가 불투명해졌고 한때 핵심 프로그램 무단 변경, 개발비 전용과 같은 논란이 일면서 사소한 문제라도 불거지면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 개발, 생산된 방산 제품 중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된 문제로는 엔진 보호 온도 설정의 오류와 최대 출력 시 발생하는 변속기 냉각 팬이 회전속도 부족, 그리고 내구성 부족 등이 꼽혔는데요. 하지만 그중 내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요구한 내구도 성능은 320시간 동안 9600km를 결함 없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였는데요. 반면 국산 파워팩은 총 7110km를 달성하고서도 최종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작 볼트 하나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내건 9600km라는 내구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는데요. 당시 방사청은 미국과 독일이 전차 파워팩 수명 보장 기준인 9600km를 참고해 내구 기준을 정했는데, 문제는 해당 기준이 무고장 가동이 아니라 교체 수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사청에서 미국과 독일의 기준을 잘못 해석한 셈인데요. 오히려 무고장으로 7000km를 주행한 건 경이적일 정도로 높은 내구성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방사청과 군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구 기준을 변경하려 했지만 이때다 싶은 언론들이 특달같이 달려들어 부정 의혹을 제시했고, 독일 파워팩 예찬 론자들이 힘을 실으며 국산 파워팩 개발은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웃긴 건 정작 독일산 파워팩 테스트는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듯 별다른 검증 없이 넘어갔다는 건데요. 변속 작동만 보더라도 독일산 변속기에는 단순 상하향 변속 반복에 총 1만 회의 변속 횟수를 충족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산 변속기에는 다이내믹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총 57,280회의 변속이 가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지나치게 엄격하고 대한민국 안보 환경과도 맞지 않는 적합시험으로 국산 파워팩이 탈락하면서 K2 흑표에는 독일산 변속기가 탑재되게 되었습니다. 반쪽짜리 파워팩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독일산 변속기는 국산 파워팩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던 심각한 결함들을 드러냈습니다. 비정상적인 제동 압력은 물론 내리막길 주행에선 엔진 속도가 3000rpm까지 올라가는데도 제동이 되지 않았고, 1단 기어에선 아예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변속이 불가능하거나 변속기 내 부품이 이탈하는 일까지 생기는 건 예사실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가 채 300km도 되지 않은 시점에 변속기 냉각팬이 멈춰 엔진이 정지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함에도 불구 제작사 측의 사후관리가 너무 엉망이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선 상상하지 못할 느린 속도와 무성의한 사후 조치는 결국 국산 파워팩 개발의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K2 흑표 변속기 평가 시험이 결정되면서 대한민국산 엔진, 대한민국산 변속기가 들어간 파워팩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9월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모습을 드러낸 대한민국산 파워팩은 12기통 1500마력이 디젤 엔진이 적용되었고, 자동 변속기에는 유압 제어 기술과 제동 기술, 조향 및 변속, 그리고 전자 제어 기술 같은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되었는데요. 덕분에 험로에서도 시간당 50km 이상의 속력이 가능하며 변속 시 발생하는 충격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속 성능과 연비도 개선되었는데요. 험로 주파 능력은 물론 극한의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전차의 특성이 10분 반영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K-방산을 선도하는 K2 흑표의 수출 가능 물량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K2는 현재 오만, 이집트, 인도 및 슬로베니아 등으로의 수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약 300대 규모의
루마니아 전차 교체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곧 진행될 폴란드와의 2차 계약과 우리 군이 도입할 150대의 4차 양산 물량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1200에서 1300대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산 파워팩이 실현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덩달아 독일이 대한민국 무기 수출에 회방을 놓을 염려도 줄어들게 되죠. 사실 그간 국산 파워팩 개발을 두고 여론은 양분되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애국 마케팅을 지적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물론 개발 역량이 부족하면 해외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불확실한 실현 가능성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방위산업 규모를 생각하면 국산화에 따른 경제적 효용성을 역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제약이 발생하는 무기 수출의 특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국산화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에 K9을 수출하려고 할 때 독일이 회방을 놓았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당시에도 파워팩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제조국인 독일의 허가 없이는 파워팩을 수출할 수 없고 이는 해당 파워팩을 장착한 채로는 자주포, 나아가 전차 수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동에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독일은 정작 2018년까지 사우디, 예멘 할 것 없이 자국 무기를 팔아치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랍의 민주화를 지지하며 인권 침해국엔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천명한 독일은 정작 유럽 국가들이 독일산 무기 수입을 줄인 이후 무기 금수 조치를 풀고 사우디와 이집트 등에 무기를 팔아치웠습니다. 당시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과 사우디의 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의 무기 수출은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국 내에서조차 죽음과의 거래, 도덕적 파산 상태라는 비난받았으니 말 다 했는데요. 그러나 아니꼬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오는 뒤로 하고 대한민국의 파워팩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K2 파워팩으로 K방산의 상당 부분이 달라질 거란 예상도 많습니다. 당장 국산화에 돌입한 K9 파워팩 개발부터 영향이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전력화된 지 20여 년이 넘은 K9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평가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앞선 UAE의 사례처럼 K2와 마찬가지로 독일산 파워팩이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파워팩 국산화는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 역량을 높일 것이란 기대가 많습니다. 방위 산업이 제품을 팔아 수익을 남기는 다른 산업 분야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 안보와 연결된 국가 산업 부문인 만큼 자주 국방을 위한 대한민국의 도전이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도 넘은 가격 장난질에 이번에야말로 보잉 손절각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잉에 남은 사실상 유일한 전투기인 F-15를 두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성능 개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KF-21 보라매가 첫 선을 보이기 전에도 대한민국의 공군력은 동아시아권 최강을 논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단일 기체로만 비교했을 때 F-15K는 동세대 F-15 계열기 가장 우수한 성능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불과 3년 전 F-15EX가 등장하기 전만 해도 보잉의 마지막 제공기로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과거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시쳇말로 각국 공군력의 파워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F-15K마저 구형 기종이 된 것 아니냐는 안보 불안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민국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대대적인 성능 개량으로 F-15K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 나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이 익숙한 얘기이실 겁니다. F-15K 성능 개량이 결정된 게 벌써 약 1년 전인 2022년 12월의 일이니 당연한데요. 그런데 최근 F-15K 성능 개량 사업에 전혀 뜻밖의 전투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F-15 제작사인 보잉의 가격 장난질에 제대로 열받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중대한 결단을 내린 건데요. 이제 2024에서 2034년으로 예정된 F-15K 성능 개량 사업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업에만 약 3조 4,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KF-21 보라매의 개발 비용이 약 8조 5천억 원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우리 군이 F-15K 개량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대한민국 공중전력에 있어 F-15K는 당장 대체가 불가능한 독보적인 포지션입니다. 이는 F-15K를 전폭기라고 분류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F-15K는 이름 그대로 전투기와 폭격기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합니다. 물론 현대의 전투기는 공대공, 공대직, 공대함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전투기가 대부분이지 F-15K는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뛰어납니다.
먼저 전장 19.4m, 전폭 13m, 전고 5.6m에 달하는 F-15K의 기체는 KF-21 보라매와 비교해도 길이는 2.5m, 폭은 1.8m, 높이는 1m가량 거대한데요. 여기에 이 육중한 기체를 최고 마하 2.5까지 가속할 수 있는 강력한 터보팬 엔진을 2기나 탑재하고 있습니다. 1차 도입부는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제너럴 일렉트릭이 F110 엔진이 탑재되었고 2차 도입분에는 프레센 휘트니의 F100 엔진을 직도입해 장착했죠. 그리고 이 덕에 F-15K는 어마어마한 폭장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넓은 기체를 바탕으로 공대공 무장용 하드포인트만 8개소에 달하고 공대지 무장 탑재 시 주익 내측 파일런 2곳, 동체 중앙 파일런 1곳이 하드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컨포멀 연료 탱크를 탑재하면 탱크 하부와 측면에 각각 6곳씩 도합 15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무장으로 탑재한 20mm M61A2 기관포 한 문까지 더하면 이론상 13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웬만한 폭격기보다 뛰어난 무장 탑재 능력인데요. 오죽하면 북한조차 F-35A보다 F-15K를 더 꺼림칙해할 정도입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공군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제공권 장악 따위는 진작에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공군력에 투자할 재원을 땅굴을 이용한 게릴라전이나 지하화된 미사일 사일로 갱도와 포병에 투자하는 형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력한 공중 우세 전투기보다 융단 폭격을 날릴 수 있는 F-15K가 더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F-15K는 현재 우리 공군 전술기 중 자체 중량만 1.4톤이 넘는 KEPD-350 타우러스를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전폭기입니다. 대부분의 전략시설을 지하화해둔 북한 수뇌부로서는 그림자만 비춰도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공군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전폭기 전투기 조합으로 전술기 편제를 구성해왔습니다. 문제는 그 전폭기라는 게 F-15K를 제외하면 1960년대 배치를 시작한 F-4E 팬텀2가 고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KF-21 블록2 개량이 완료되고 공대지 무장 통합이 끝난다면 F-15K의 막중한 임무도 조금은 무게를 덜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F-15K를 대체할 기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손으로 후계 기종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F-15K를 개량해서 전폭기의 명맥을 이어나가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민간 사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꼭 상대방이 절박함을 물고 늘어지며 장난질을 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번의 범인은 바로 보잉입니다. 대한민국이 F-15K 개량을 선언하자 보잉은 미친 짓을 저질렀는데요. 당초 방사청은 F-15K의 핵심 개량 목표로 기계식 레이더 대신 A4 레이더를 탑재하고 전자전 장비를 개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무장 능력과 전투력은 뛰어났지만 상대적으로 둔중했던 F-15K 탐지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적 위협을 자동으로 포착, 제머 등을 살포하여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구상 자체는 F-15K라는 호랑이의 날개를 다는 격이니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상대가 가격 장난질의 대가인 보잉이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제작사인 보잉은 F-15K의 성능 개량을 의뢰하려면 대당 9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새 F-35A를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바가지도 적당하면 넘어갈 텐데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보잉이라고 명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잉은 2020년대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으며 초거대 방산 기업이자 미국 굴지 항공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짬 초계기나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 같은 대형 지원기 분야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술기는 사실상 F-15EX 하나뿐이고 민항기는 에어버스에 밀려 그로기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F-15EX로 기사회생을 노려야 할 처지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계획대로 F-15K의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개량하면 미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5EX와 사실상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보잉으로선 제대로 봉을 잡은 기분일 것입니다. F-15EX급 레이더와 항전 장비는 미국 전용이라 F-15K 개량용으로 추가로 개발해야 하고 심지어 관련 부품은 진작에 단종되어 단가가 기존 대비 3배나 뛴 상태입니다. 보잉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요. 보잉이 개량 단가로 얼마나 헤쳐먹든 우리 쪽에서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보잉이 F-15K를 전량 퇴역시키고 대신 F-15EX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과도한 금액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여기에 제대로 넘어간 게 일본입니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F-15J를 F-15EX 사양으로 개량하려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터무니없는 개량 비용에 총 200대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68대만 개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잉의 충고에 따라 퇴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를 해체, 엔진을 팔아서 F-15J 개량에 쓰겠다는 어이없는 구상을 하고 있죠. 이 어이없는 얘기는 이쯤에서 잠시 줄이고 문제는 돌고 돌아 그래서 F-15K 어쩌지? 돌아옵니다. 우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5K는 59기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일본처럼 개량을 포기하거나 일부만 개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일본과 다른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겐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며 KF-21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자체적인 고성능 A4 기술과 전자전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A4 레이더 기술부터 보면 KF-21용으로 개발된 A4 레이더는 안테나부터 반도체, 송수신 모듈까지 대부분의 핵심 구성품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이 다 기능 레이더에 100%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KF-21용 A4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전투 함정부터 지상, 공중 가리지 않고 국산 A4 레이더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FA-50용으로 소형화된 A4 레이더 역시 KF-21 개발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선행 습득한 덕분입니다. 이는 전자전 장비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대한민국은 마찬가지로 KF-21을 개발하면서 체프, 플레어부터 재밍 방사까지 통합 제어하는 EW 슈트 개발했는데요. 이는 EW-CRWR 기능으로 위협 신호를 수신해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적의 공격에 기만 대응합니다. 여기에 더해 타겟팅 포드인 EOTGP는 이미 국산화하여 통합에 성공했고 대방사유 도탄 II와 함께 미국의 ANASQ-1 3급 표적화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얘기지만 쉽게 말해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필요한 조준기, 피하 식별 장치, 적이 나를 록온하는 걸 방해하는 기만 장비까지 전부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기술을 F-15K 개량에 적용하는 방향을 연구 중입니다. F-15K 개량의 핵심은 기계식 레이더인 AN/APG-82 버전원을 1000개 이상이 모듈을 탑재한 A4 레이더로 변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식 ECM, RWR, IFF 장비를 현대화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원천 기술이 있으니 KF-21용 A4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변형해 탑재해버리면 개량 가격을 극단적으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쯤에서 미국이 어떤 놈들인데 그걸 하락하겠냐 싶은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F-15K는 계약 형태가 조금 재미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F-15K를 도입한 1차 FX 사업대만 하더라도 보잉은 F-15 생산 라인 폐쇄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덕분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F-15K 도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요. F-15K가 동세대 계열기 최고 성능이 된 것도 그렇고 우리의 안보 환경에 걸맞는 고유 형상 장비가 다수 탑재된 것도 이 덕택입니다. 일례로 F-15K는 항공전자계통 부품 219종 중 159종을 우리 공군만이 고유 형상으로 탑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PBL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정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손으로 자가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F-15K 가동률을 상당히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자가 개량을 위한 기술 노하우까지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F-15K 개량에는 어쩔 수 없이 미션 컴퓨터도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투기가 습득한 정보는 모두 기계어로 변환되어 저장됩니다. 이 기계어를 인간의 언어로 변환하지 못하면 미사일을 운용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이를 컴파일과 디컴파일, 정보 자체를 소스코드라고 부릅니다. 미션 컴퓨터는 이 일련의 과정을 수행해주는 장치인데요. 다만 이 소스코드는 최중요 기밀사항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타국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F-15K에 대한민국의 A4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 탑재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F-15K 개량에는 미션 컴퓨터 교환까지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고유 형상 장비를 탑재하고 자가 수리까지 해오던 터라 소스코드 알고리즘까지는 몰라도 암호화된 정보를 교환하는 데까지는 접근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군사 기밀을 지키면서도 원하는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십 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이 또 한 번 난관을 헤쳐나갈 자산이 된 셈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나 보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결과물이 아닌 기술 그 자체를 보유한 덕분입니다.